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폐렴 환자가 노인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폐렴은 노인 주요 사망 원인 5위 안에 들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열흘 전부터 으슬으슬 춥고 기운이 없던 60대 여성입니다. 감기려니 여기고 약을 사다 먹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춥고 열나고 감기구나 이 생각했는데 아유 그게 아니야.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해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최근 5년간 환자가 9% 늘었는데 70대 이상 노인은 증가폭이 45%에 달할 만큼 가파릅니다. 폐렴을 앓을 경우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가 나와 감기나 독감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노인 환자의 20, 30%는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약한 상태에서 식욕부진이나 기력감퇴가 계속돼 중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고열, 화농성 객담, 흉통과 같은 전형적인 폐렴의 증상은 면역 반응에 의한 것인데, 65세 이상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없이 폐렴이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처럼 면역력이 약한 경우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 구급 백신을 모두 맞는 게 좋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